도둑들과 암살로 더블 1200만 관객수를 동원한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인 1부 예고편부터 보시겠습니다. 때는 2022년 대한민국. 웬 우주선들이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져왔다. 그런데 외계인 죄수가 사라져버린 것. 탈옥이다! 다른 한편 이곳은 고려시대. 신검이 뭐예요? 당대 최고의 도사들이 신검을 두고 다투는 상황.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시간대로 간다. 출발!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 2022년 인간 속에 수감된 외계인을 쫓는 이들과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고려발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의 싸움.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 신작 영화 외계인 1부입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전우치로 전례 없는 도사 액션 활극을 보여줬던 최동훈 감독님이 오랜만에 새로운 도사물에 SF 판타지까지 곁들인 영화 외계인 1부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에 1부가 붙어있는 이유는 이야기의 규모가 정말 거대해서 제작 단계부터 1, 2부로 나누어서 개봉할 것이 계획되었고, 촬영도 동시에 진행되어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밝히셨는데, 2022년에선 외계인들 간의 전투를, 동시에 고려시대 도사들의 전투도 그려진다는 점, 서로 다른 시간대의 인물들이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가는 것까지 그려지기에 감독님의 선택처럼 여유있는 호흡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들부터 정리해보면 류준열 배우의 무륵은 고양이를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도사로 우연히 신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추적하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김태리 배우의 캐릭터 이한은 무려 10년간 신검을 찾아 헤맨 정체불명의 인물로, 예고편의 이 장면을 보면 복장은 고려시대인데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 예고편에서 변장한 무륵과 함께 있다는 점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신검을 추적하지만 획득 전까지는 잠시 동맹을 맺는 게 아닐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 내내 2022년에 누군가와 싸우고 다니는 김우빈 배우의 캐릭터 가드는 외계인 죄수의 호송을 관리하는 인물인데,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런칭 예고편을 참고해보면 진지한 얼굴의 가드와 코믹한 느낌의 핑크 김우빈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혹시 예고편으로 드러나지 않은 1인 2역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고, 또 이런 대사를 고려해보면 지구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역시 지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예고편에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소지섭 배우님의 형사 문도섭인데, 분명 예고편 초반에는 순딩순딩한 표정을 짓다가 후반부엔 살벌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도섭 캐릭터에 어떤 반전이 숨어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조우진, 염정화 배우님은 삼각산의 신선들 청운과 흑설로, 김유성 배우는 밀본의 수장 자장으로 저마다의 이유로 고려시대에서 신검을 쫓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고편과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후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도대체 신검을 추적하는 고려시대의 도사들과 탈옥한 외계인을 쫓는 2022년이 어떤 연결지점을 갖게 되는가인데, 신검이 외계 에너지의 근원이다, 시간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예고편 속 정보를 고려할 때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탈옥한 외계인이 신검을 획득해 아예 시간대를 넘나들며 가드의 추적을 피하려는 것이 아닐지 추측해볼 수 있고, 또 현대와 고려시대를 이어주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고려시대 기와집에서 싸우는 로봇과 개생명체들은 전부 외계인 세계관 출신들인지, 예고편과 런칭, 티저 포스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검은 우주선은 누구의 것인지 등 많은 궁금증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심상치가 않네요. 한국판 판타지 장르를 전우치를 통해 성공시킨 최동훈 감독님이 이번에는 SF와 판타지의 결합이라는 도전이 담긴 작품 외계인 1부로 돌아오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컴퓨터 그래픽 제작팀들의 실력도 굉장해졌고, 이를 증명하듯 예고편에선 마치 외화에서나 볼 법한 퀄리티 있는 외계 우주선 액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외계인 시리즈를 통해서 국내 SF 영화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시작부터 2부 제작을 목표로 무려 1년의 촬영 기간을 가졌다는 것에서 외계인 세계관의 방대한 설정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캐스팅 라인업까지 화려한 영화 외계인 1부는 7월 20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